잘 잤다. 응? 이게 뭐야? 냉장고 문이 밤새 열려 있었네. 또 리아가 어젯밤에 물 먹고 문안 닫았구나. 이 녀석이 전기세 아까운지도 모르고, 아유, 진짜. 이 녀석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거기다가 창문까지 열고 잤어? 아, 그리고 침대에는 전기장판을 틀었네? 아, 이 녀석이 전기세 아까운지 모르고. 리아야, 김리아 일어나봐. 김리아! 김리아, 일어나라고! 무슨 일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니, 너, 냉장고 문 열고 잤더라? 그리고, 에어컨 틀고, 창문은 또왜 열어? 뭔가 에어컨 바람만 쐈더니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잤죠. 그럼, 에어컨 틀고 이불은 왜 덮니? 아니, 또 창문 열고 에어컨을 틀었더니 너무 추운 거 있죠? 그래서 이불 덮고 잤죠. 진짜 너는 전기를 너무 낭비하는구나. 하하하. 우리 아들, 아무래도 요즘 엄마가 소홀했지? 정말 엄마는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너 말고 그럼 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이, 또너 지각이야. 요르르는 진작 학교 갔는데. 얼른 뛰어가. 조심히. 네, 차 조심해. 다녀오겠습니다. 차 조심해. 지각이야, 지각. 다행이다. 겨우 지각은 면했다. 네? 오늘은 1교시 시작 전에 왔네. 진짜 매일매일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뭐 어떡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땀나. 이 세상이 진짜 싫어. 다른 세상이 있다면 다른 세상으로 난 넘어가고 싶어. 다른 세상? 응. 정말? 내가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봤어. 무슨 소리야? 일단 학교 끝나고 너네 집으로 가자. 내가 다른 세계로 가는 법을 알려줄게. 오?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거야? 그래. 근데 궁금해? 너무 궁금해.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화장실? 엘리베이터? 그래, 우리 화장실로 다른 세계로 가보자. 알았어. 요호! 이건 무조건 혼자서만 해야 하는 방법이야. 아니면 저주받거든. 꽤나 무섭네. 알겠어. 한번 해볼게. 그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첫 번째, 일단 치약으로 화장실 바닥에 잔뜩 뿌려. 두 번째, 그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 그리고 세 번째, 변기에 물을 한번 우와 내려버리고. 네 번째, 세면대에 물을 최대로 틀어.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변기에 물을 한번더 내려. 그러면 갑자기 욕실의 불이 꺼질 거야.
그때 샤워기에 물을 틀면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더라고. 아이, 뭐 간단하네. 아, 뭐 무섭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 그럼 화이팅. 일단 첫 번째로 치약을 화장실 바닥에 뿌려놨어. 그리고 난 뒤에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세 번째, 변기에 문을 내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니 네 번째구나, 세면대에 물을 제대로 털고, 다음에 변기에 물을 한 번 더 내리면, 진짜 불이 꺼지잖아. 슬슬 무서워지는걸. 그럼 이제 샤워기에 물을 틀고 나가면 새로운 세계라는 거지. 빈이야, 또 낭비하는구나. 변기물을 두 번이나 내리고 양치하는 것도 아닌데 치약을 바닥에 막 뿌려놓고 세수를 하는 것도 손을 씻는 것도 아닌데 세면대에 물을 계속 틀어놔? 물은 막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 잘못했어요 엄마. 전 그냥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새로운 세계? 그냥 어휴, 너네 어머니 엄청 화나신 모습으로 들어가시던데. 리아야 괜찮아? 나 너무 아파. 진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갈 수 있는 거 맞아? 그건 모르지. 뭐? 사실 내가 다 만들어낸 구라였거든. 이런